네,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짬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답 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. 이거는 이제 학생이 문제를 풀어서 저한테 숙제를 이제 카카오톡으로 제출해 준 거거든요. 그러면 저는 이제 물어봤던 문제들이랑 틀렸던 문제들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갖다 붙이고 이거 인쇄를 해서 다시 시험을 본다거나 이제 복습 영상을 만들어 준다거나 뭐 그렇게 이제 과제물을 제작하거나 수업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쓰고 있어요. 근데 보시면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. 필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? 그럼 제가 요거를 어떻게 이제 지워서 노트를 오답 노트에 좀 깔끔하게 넣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캡처를 하고요. 그리고 뭐 포토샵이든 아니면 저는 이제 좀 다른 그래픽 툴을 쓰는데요. 어떤 것도 좋습니다. 가져와서 복사를 한 다음에요. 이렇게 펜으로 이미지를 따서 지울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저분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지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옮길 수도 있거든요. 뭐 약간의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.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지울 수도 있고 미세한 부분만 이렇게 따로 따서 갈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와 같이 하면은 조금 낙서들을 지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거를 캡처해서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에 갖다가 넣는 거죠. 그러면 다시 풀기 괜찮은 문제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. 자, 몇개더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다시 반복해서 캡처하고 갖다 붙이고요. 그리고 나서 좀 지저분한 부분들을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. 요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어요.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여러분들 포토샵에서도 요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포토샵은 아니고 크리타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. 뭐 요런 거 지우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하거든요. 이렇게 지워도 조금 모호한 게 있을 순 있어서 그래도 조금 잘 터치하면 괜찮더라고요. 이거 마우스로 작업하면 좀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펜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아니면 지우개를 조그맣게 이제 세팅을 해서 지우개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. 불투명도 지우개가 됐네. 투명도를 없애면 좀 깨끗하게 잘 지워져요. 살살 잘하면 거의 뭐 그냥 원본이랑 똑같이 되죠. 여기 원래는 이렇게 이런 거였는데, 네, 지금 터치를 조금 하면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이제 깨끗한 버전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줍니다. 뭐 기억력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요. 다들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면 대부분 잊어버려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. 반복해서 중요한 문제들이나 되게 좋은 문제들은 반복해서 푸는 걸 권장하고요. 또 내신 시험이 워낙 시간이 짧잖아요.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시는데 시간이 짧아 버리면 진짜 애먹죠. 근데 푸는 사람들이.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? 그거 원래 학교 시험이 그런 거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미 풀었던 것 중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, 요즘 버벅댔던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서 뭐 저는 이제 내신 시험은 좀 외워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됐거든요. 잘 외우게 도와주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가 풀었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일단 먼저 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런 종류의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. 또 이제 이런 방법을 굳이 쓰는 이유는 뭔가 자기가 했던 것을 다시 보면 좀 기억이 더잘 날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
원본 이제 그 PDF가 있으신 분들은 글 쓰는 게 훨씬 좀 빠르고 좋겠죠. 저도 좀 이렇게 재미삼아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은 날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편집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직접. 다들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해하거든요. 재밌죠.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이제 터치가 좀 따로 필요하죠. 이런 것들은 F 프라임. 아, 자, 연필로 바꿔서. 어어. 네, 카우보이 비바비. 애니를 보던 게 있는데 갑자기 실행돼 버렸네요. F 프라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이랑 자 그때 했던 요런 것들이 기억이 나니 너가 필기했던 흔적들이 조금씩은 남아 있는데 뭘 했었는지 알겠니?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데 조금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고요. 맞았던 것들을 오답을 다시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내신 때 만약에 이런 비슷한 게 나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를 좀 개선해서 더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나요?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감상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몇 문제 더 오답노트 만드는 거좀 이렇게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셨고 또 이게 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또 직접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화면 이렇게 까매지는 건 캡처하기 전에 그렇게 변하는 것이랍니다. 원래 여기 별도 잘하면 이게 없앨 수 있거든요.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제가 몇번 없애봤는데 잘 되더라고요. 이거 말고도 원래 그 뭐라 그러지? 색상 교환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렇게 빨간색을 뭐 흰색으로 다 바꾼다든가 그런 기능의 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필터를 잘 이용하면 저보다 더 조금 더잘 기계적으로 뭐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저는 아직 근데 그걸 다루는 기술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. 아주 깔끔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랑 그거랑 같이 이제 리터치를 이렇게 해줘도 좋겠고요.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그냥 새 PDF를 쓰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맞은 거고 저는 일단 학생이 보내준 과제 안에서 필요한 문제들을 좀 뽑아서 다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냈고요. 이거를 이제 PDF로 저장해서 PDF가 저장이 되면 학생들한테 이제 바로 카카오톡으로 전달을 해줍니다.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
과제를 만들어서 이제 다음 뭐 수업 전이나 또 수업이 끝난 이후에 과제를 할수 있도록, 연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방금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 이름은 크리터였고요. 이건 이제 만화를 그리는 프로그램이에요. 이거 말고 메디방이라든가 뭐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. 구글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렇게 상위에 딱 랭크가 되거든요. 이렇게 써보시면서 붓 같은 것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.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또 재미있는 경험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